교육자 장설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 한림반에 대해 소개하려고 해요. 한림반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혼자서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악기예요. 그리고 아주 맑고 영롱한 소리로 모든 곡을 키워낸다고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지 한번 연주를 들어볼까요? 장설별 수석교육 제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떠분만 살짝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정말 아름답죠? 이렇게 한림반은 소리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누구나 숫자 1부터 7까지만 알면 쉽게 연주가 가능합니다. 숫자 악보뿐만 아니라 오른손, 왼손이 따로 기본에 두 쪽으로는 타고 악보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여러분이 더욱 쉽게 배울 수 있겠죠? 저희 그럼 타고 악보와 함께 오늘 샘플 강의 한번 시작해볼까요? 다 같이 렛츠 고! 자, 그럼 악보를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악보를 보시면 오선 악보가 그려져 있고요. 그 아래에는 한글로 개 이름이 그려져 있고요. 개 이름 아래에는 발박자로 박자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그 아래 두 줄로 된 칼림바야 놀자만의 타부악보가 그려져 있습니다. 타부악보를 보시면 윗줄은 빨강색으로 오른손을 기재한 거고요. 아랫줄은 파란색으로 왼손을 기재한 거예요. 그럼 연습곡 1번, 2번, 그리고 비행기를 같이 한번 연주해 볼게요. 자, 그럼 같이 연습곡 1번을 같이 연주해 볼게요. 오른손은 1번, 3번, 왼손은 2번을 연주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도, 레, 미, 레, 도, 둘, 레, 둘, 도, 둘, 셋, 넷. 자, 이번에는 연습곡 2번을 같이 연주해 볼게요. 하나, 둘, 시작. 도, 도, 레, 레, 미, 미, 레, 레, 도, 레, 미, 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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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이번에는 비행기 연주를 같이 해볼게요. 1, 2, 3번만 필요해요. 하나, 둘, 시작. 3, 2, 1, 2, 3, 3, 3, 2,